몰래 가던 길을 사수해요. 비켜주네요. 무조건 안 비켜줘. 과연 이 길이 최선일까? 잠시 확인 작업에 들어가요. 탁본사 닥치고.
이렇게 해서 돌리겠습니다. 뒷차 유의하면서 들어가야 빡빡하게. 계량표입니다. 공차 중량 18톤 560이고요. 만차 중량이 28톤 760. 10톤 200 정도 실렸네요. 출발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다가 보내놓고 하겠습니다. 통 돌리러 갑니다. 통 돌리는 비용이 2만원 들어갑니다. 따로 콤비라인, 이 콤바인집 20피트 2개짜리 하는 차들은요, 항상 돈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. 통을 언제 돌릴지도 모르고, 다 2개 다 뒷작업인데, 이, 싣고 올라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통을 돌려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.
앞에 있던 거 내려놨던 거를 다시 떠서 뒤로 옮겨줍니다. 이게 통돌이입니다. 통돌이 차량들은 통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